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 문제 푸는데 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따지면 다섯 문제죠. 예, 갑니다. 두 번째. 下面是学生的作业, 학생의 숙제입니다. 找出有误的两个句子. 예, 두 개의 잘못된 문장을 찾아내서 위, 纠, 改正, 수정을 하고 并 说明理由. 예, 이유를 설명하라. 됐습니다. 4분. 이유 설명하라 하면 일단 4점짜리죠. 그죠? 예, 보유 연습题, 보어 연습 문제. 보어. 그렇죠. 보어. 우리 앞 시간에 보어. 그렇죠. 얘기했는데 보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약간 모아놨어요.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이용 括号 중 提示的 词语 将 下面的句子 改为 보유句. 예. 앞에 그 가로 안에 있는 동사, 그죠? 동사를 이용해서 보어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타더 한이 이제 우선 找出 两个 有误的 句子, 두 개의 잘못된 문장 찾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타더 한이很好. 타더 한이说的很好. 딱 좋습니다. 그죠? 他说的很好. 그죠? 아주 말 잘한다. 됐습니다. 정도 보어 말하는 정도가 很好, 아주 좋다 이 뜻이죠. 두 번째, 老师说的话我懂了.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보어 문장으로 바꿉니다. 老师说的话我听懂了. 그렇죠? 예, 听懂了 결과 보어죠. 听懂了 잘 알아들었다, 이해가 됐다 이런 뜻이죠. 결과 보어 문제 없습니다. 일단 3번, 我在五楼, 二楼, 要去五楼. 예, 2층에 있는데 5층에 가려고 한다. 我在二楼要上去五楼. 에 틀렸네. 그죠? 보어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도 좀 있지만 알고 나면 어디가 포인트인지가 이제 맥인지 딱 잡히는 거죠. 딱답 나왔습니다. 3번. 그죠? 上去五楼. 예, 틀렸네. 이렇게 되죠. 그죠?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你受伤了. 너 다쳤구나. 能起来吗? 일어나겠어? 예, 능起来吗?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능起来吗를 站得起来吗? 일어설 수 있겠어? 이렇게 站得起来, 그쵸? 예, 뭐뭐 할수 있다 하는 가능보에다가 起来, 이렇게 해서 가능보 起来 이렇게 됐습니다. 站得起来, 그쵸? 예, 맞습니다. 外面很吵, 밖에 아주 시끄러워요. 还是别出去了, 나가지 마라,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外面很吵得要命, 너무너무너무 시끄러워요. 还是别出去了.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5번 틀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找出两个误的句子, 有误的句子, 뭡니까? 3번 틀렸고 5번 틀렸습니다. 그렇죠? 找出了,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설명하라. 자, 갑니다. 이거 要去五楼, 그죠? 要上去五楼, 보호가 있는 上去, 上去, 아까 来去 얘기 많이 했죠, 그죠? 来去, 来去, 방향 보호가 있는 문제인데 방향 보호에서 방향 보호와 빙의의 관계, 빙의의 위치, 그죠? 취상 부위와 빙의의 위치, 바로 앞전에 지금 앞 직전에 설명했던 말입니다. 이제 이거 딱 보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 딱, 이거는 나온다 하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주 나왔고 이유 설명하라 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런 문제 놓치면 진짜 땅을 차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로우가 여기 가야 된다.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임고 준비하면서 이거 모르면은 뭐 시험 칠수 있겠어? 이런 소리 딱 듣기 십상이죠. 압니다, 이제. 이거 틀린 거. 아주 너무 해박합니다, 문법 지식.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서 빙의, 只能位于 추상 보유취 之前. 이렇게 딱 설명해야 되죠. 그죠? 예, 그것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또 얘기 들었습니까? 어떻게 얘기 들었습니까? 앞에 잠깐 약간 더 깔끔하게 동스, 그죠? 동스, 带, 취상 부위, 又带 빙의시, 그 추서 빙의시, 이렇게 딱 시작하면 말도 너무 깔끔하고 그냥 설명해. 추서 빙의는 취 앞에 와야 된다, 이렇게만 달랑 설명하는 거, 말하는 한마디 그냥 그냥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동사가 샹이란 동사죠. 여기서는 동사가 따이 취상 부위, 취상 부위 취죠. 여기서는 취상 부위
又在去所拼语时，啊，去所拼语，应在去之前，啊，只能在去之前，그죠？ 来去之前，他的那个有没有去니까 이제 去만서도 아무 문제 없죠. 되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外面很吵. 이건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엄청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얘기를 넘어가고 5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가 틀렸죠. 很吵的 要命. 그렇죠? 이게 뭡니까? 吵的 要命. 이게 동사 더 이렇게 형용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정도 보호의 문제입니다. 시끄러운 정도가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정도입니다. 야오밍이 뜻대로 하면은 그죠? 목숨을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로 치면은 야 진짜 시끄러워서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뭐 이런 뜻입니다. 뚜껑이 열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의 문제죠. 얘는 정도 보호인 거, 그죠? 얘가 정도 보호 문장이죠, 그죠? 정도 보호 위주입니다. 정도 보호 문장입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문법 이 저기 뭐죠? 지칭이 뭡니까? 헌.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헌 또는 非常 또는 팅 또 지 이런 단어들 그죠? 예. 헌 非常 팅자거든. 팅 아, 이거죠. 예. 팅. 예. 예. 뭐 아니면 또 하우스면 안 됩니다. 타이. 뭐 이런 등등. 그죠? 이거 다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정도 후츠.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정도 부사입니다. 얘들이. 부사는 부사인데 무슨 부사? 정도 부사입니다. 부사는 알고 계셨는데 이게 정도 부사다. 요것까지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정도 부사의 정도 보호 문장입니다.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중국어로 설명하는데 필요한 문법적인 자료는 지금 얘기 다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지금 3번은 제가 앞에서 워낙 그 정도 보 지금 추상 부위하고 추수 빙위에 대한 서술하는 방식을 제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답 쓰시면 충분히 답 나옵니다. 그러면 5번 문제에 대해서 지금 3번도 제가 사실 해 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빙지 산 인가웨이 답을 딱 얘기합니다. 병구 3은 그죠? 오문 3은 我在二楼要上五楼去 이렇게 고쳐야 된다. 답을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그러면 说明 说明 그 이유를 적어라 할 때도 다른 이렇게 구질구질한 말 붙이지 마세요. 그냥 说明하고 점 땅땅 찍으면 됩니다. 说明 점 땅땅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설명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그 뜻이에요. 说明如下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下面是不是说明 이러면 완전 고유이고 완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说明 좀 땅땅 자세한 설명을 다음은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문장 보호 역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들었죠. 또하오 뜬하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그 예시문에서 또하오 적어놓은 이런 거 예사로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열거할 때는 또하오 적어라. 제가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说明 설명 이유는 이거임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수험이 답 딱 적고 빙쥐 우 뭐 빙쥐 시 우 뭐 산허 우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한국어적인 마인드로 문장을 보시면 안 돼요. 중국어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빙쥐 산 빙쥐 시 빙쥐 우 이렇게 하면은 답은 3번 5번은 이미 말했고 그 다음에 이유는 수험잉 이유 설명하겠어 다음부터 임 이런 뜻입니다. 콜론 딱 찍으면 됩니다. 자 수험잉 자 갑니다. 谓语动词带去上补语又带处所宾语时 설명할 방법 똑같다 그랬죠. 말 문제가 바로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보호와 추상부위와 빙위가 동시에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순서 어떻게 되니, 그거 묻는 거거든요. 추서빙위应在 어디 옵니까? 来去之前 여기서는 문장은 去만 있기 때문에 应在去之前 해도 뭐 괜찮습니다.
病句中，我们에서出色病语五楼应在去向补语去前。 이제 이런 말 하나 더 붙여도 좋죠. 그죠? 이제 병구 이 문장에만 딱 해당되는 말. 추서빙위 우로우는 어디 와야 된다? 잉자이 취상부위 취前에 와야 된다. 가이웨이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워자오 이렇게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 쓰는 방법 자꾸 연습하시라.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 또 적어놨고 5번은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빙지우 잉가이웨이 답은 일단 와이면 차오다 야오밍 很吵的要命，横을 빼버렸죠. 还是别出去了，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说明 이유입니다. 谓语动词带程度不语时， 그죠? 程度不语죠. 정도보호를 가지고 올 때, 带, 그죠? 前面不该用程度副词， 그죠? 앞에는 不该用程度副词很非常 등, 그죠? 정도 부지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잉샨취 빼버려야 된다. 흔을 빼고 가이웨이 외면 차오다 야오밍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럼 지금 키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외위동词 带程度补语时， 前面不该用， 前面不该用 程度副词， 바로 여기가 이제 키워드 중에서도 키워드죠. 程度补语句는 그 앞에 程度副词 못 쓴다 이 말을 딱 써가야 됩니다. 왜? 정도 정도 말 이거 없이 정도 정도 이 말 없이 정도라는 말이 양쪽에 없이 이 문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도 부위에서는 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뭐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이유 묻지 마. 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유 묻지 마라는 게 어법 속에서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도 부위 주이기 때문에 다이츠 저기 동词가 다이 정도 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더 야오미 정도 부위잖아요. 그죠? 정도 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前面 동词 前面이라는 뜻이죠. 계속 주어가 가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옆에 더 적을 필요 없습니다. 前面不该用 정도 부词 정도 부사를 쓸 수 없다.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도 부词 很 非常 뭐 더 써도 됩니다. 아까 제가 뭐 타이도 있고 뭐 팅도 있고 지도 있고 정도 부수가 몇 개가 있죠. 그죠? 다 써도 되는데 뭐 줄줄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으므로 끊고 그다음에 그리고 못 쓴다 하고 이제 여기가 가장 요 제가 옆에 쓰는 이 부분이 가장 빠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도 부위 정도 부스 두 개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잉샨취 그래서 헌을 빼야 된다. 헌 뺀다. 잉샨취 그죠? 잉자상 뭐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 그죠 빼버려야 된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샨취 헌 빼고 문장을 이렇게 고쳤어라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정도 보호를 묻는 문제에서는 정도 부유지에서는 부유지에서는 그 정도 부사하고 못 쓰는 거 그 문법 지식으로 치면 뭐 아주 기본적인 문법 지식입니다. 그죠? 정도 부사가 정도 보호하고 또 다시 오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못 쓴다. 외면 헌차오 이러면 되죠. 차라리 그냥 정도 부사 쓸 거면 그죠? 정도 보호문으로 바뀌면 정도 부사는 못 쓴다. 그 얘기를 지금 前面 不该用 정도 부词 그죠? 그 앞에는 정도 부사 못 쓴다. 그래서 정도 보호, 정도 부사 두 단어가 꼭 들어가야 이 문제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